지금도 좀 한계예요. 지금도 좀 한계야. 이제 눈의 한계가 오고 있어. 못 따라가는 눈의 한계가. 서른의 한계가 오고 있어. 77점 24승? 23승? 아 진짜 그래 픽만 그래 픽만 나쁘지 않다면 양악각이다. 왠지 단조에 걸릴 것 같아. 그치? 잠깐 얘가 치돌이를 해야 되나? 그게? 얘가 치돌이를 해야지 그게 나가나? 이동 치돌이를 하나? 맞나? 이거 산 사람 중에 아는 사람 치돌이를 해야지 얘가 이동 치돌이를 하나요? 맞아? 그럼 얘일 텐데. 아 걔는 성인 사스케다. 아 걔는 성인 사스케야. 아 내가 착각했어. 이거 갈래. 걔는 아재 사스케였어. 아, 쓰레기 청소 시간이다. 바로 한번 써봐야지. 그래 이게 진짜 좋거든. 이게 전작에 비해서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네. 근데 평타는 사스케보다 우위일 수 있어. 내지가 평타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. 오우야 팔개 타이밍 보세요. 재밌어. 역시 발악하는 상대의 목을 딸 때가 제일 쾌감이지. 그래 그러고 계세요. 아 막내 얘는 뭐지? 이루지 못한 야 클났어. 나도 위험해 지금. 여유 있을 때가 아니야. 안 되겠다 가야겠다. 지금이다. 야 이거 보소. 어디서 가세요.
응당. 이거는 가드 상대 따라올 때 이거 그냥 이거 내가 바꿔치기 없어. 아, 나 바꿔치기 찼어. 됐어. 이제 게임 끝났어. 게임 끝났어. 와, 히나타 관통하는 것 봐. 와, 스사노 진짜 세네. 제 지금 가드 안 한 게 저거거든. 히나타가 있어서거든. 아, 리븐 이즈 오피님 별풍선 한 개 고맙습니다. 그렇지. 슬슬 이제 단조 가야 되나? 나랑 좀 사스케 안 맞는 것 같고. 와, 이거 뭐야? 와, 좋아. 자, 단조 가자, 단조. 잡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다. 풍둔. 지렸어. 공중 가드 했는데. 일로 오세요, 이씨. 또 게임 시작해야 되겠네. 좋아. 들어와봐. 야, 핀이 안 좋아가지고, 쟤도 나도 지금 계속 다 맞아, 사실. 이렇게 체력이 많으면은 질 수가 없어요. 이렇게 체력이 많으면 질 수가 없어. 그냥 대충 풍둔만 해도, 반 이상은 맞아. 그렇지. 수고해요. 얘 핑이 너무 핑이 별로였어. 관전 오류는 제가 고치는 게 아니라 일본 반다이 남코가 고칩니다.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. 1423이다 이제. 단조 풍둔도 진짜 초보들이 하기 괜찮습니다. 보루토는 해본 적이 없어. 야, 랭크 게임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파서해본다. 이게 진짜 지면은 또 쌍욕할 거면서. 아, 여러분들만 조금만 쌍욕 안 해도 내가 캐릭터를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. 캐릭터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쓸 줄 모르기 때문에 뭐가 좋은지 모르잖아. 자, 보루토 한번 가보자. 난 아예 몰라 지금 이걸. 백몇 개기 때문에. 보루토 썼으니까 나루토 같이 넣자. 나루토 넣고 여자친구 넣고. 여기다 히나타까지 넣어? 4인으로 가? 와, 진짜 생각 최소 양아치. 양학이다. 여러분, 나 저 조합에 나 보루토나 실전에서 한번 써봐도 되는 거지? 이게 이길 수 있겠지? 보루토 인술 먹까. 여보세요, 이씨! 아, 나 인술 한번 시험해봤다 죽을 뻔했네.
강하게 오세요. 나선한 어떻게 가는 거야? 이거 나선한 근거리냐? 어, 나선한 근거리 같아 얘는. 어. 어디? 아 할아버지인가? 그러고 보니까? 어, 아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요. 손자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세요. 보루토 스트라이크다 기술 이름이. 어, 얘는 나선하니 뭐 점이야? 와. 저게 작게 모을수록 센 거 아니야? 나선하니? 보루토 시대에는? 나팔에 뛰어넘는 진정한 금수정 거지. 그냥 총알 닌자야. 오 개불쌍해. 미나토 옆구리 꺾이는 것 봐. 와 어우 야 이게 대충 수리검이나 들고 다니 뛰어다녔던 그 세대가 아닌데 지금. 어 어, 잡기 꽤 기네요. 어 아 잡기 별로네. 어 이제 이 평타 가야 돼. 평타. 아 이건 당했습니다. 어. 그렇지. 나선한으로 마무리해보자. 아 저렇게 와야 나선한이 원티드야. 야씨 나선한이 유도인데 씨어. 와 지리네. 와 조금만 조금 막 경로를 찾아가네. 지가 내비네 완전. 막아. 아, 아이. 어 맞았어. 아, 미나토 하나 좋은 점이 오이가 원거리여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가야 돼 지금. 어. 보루토 각성 한번 가보자. 각성 기술 있을 것인가? 각성 기술 없어? 어 가야돼. 아 진짜. 야 잠깐만요. 참교육 한번 시켜야겠다. 이 플레이스타일 보소 이거. 사람이 그냥 인내를 또 시험하게 하시네 이거. 아 이건 당했어. 어 됐어. 야 이 정도 피 깎았으면 됐어. 어. 이제 진정한 페륜으로 가야겠어. 어 얘 우위 짧네. 어 가만있어. 진정한 이제부터 원거리 전하자 이거지. 그래 원거리전 원하는 대로 보여줄게. 가자 개 원거리전 가 그냥. 어 난 절대 안 가. 어 게임 이대로 가면 내가 이기는데 내가 왜 가. 어 들어와. 어 이 인성 터지지는구나. 들어와. 어 들어와봐. 어 절대 못 들어와 이거는. 어 들어올 수가 없어. 조졌네. 이거는 이미 나선한 쓰고 시작해야겠다. 이거는 가드만 하면 평타 안 맞아요. 지금 미나토 각성 상태에서는 평타가 수리건 모션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먹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가드만 하고 있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죠. 좋고요. 이 상태로 두면서 여기서 수리건 야 여기서 기폭천 하나 던져주고 또다시 이제 어 가드 찰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제 한 대 정도 괜찮습니다.
어, 한 대 정도. 아, 이건 제가 손이 느렸어요. 미안해요. 늙었어요. 어, 이 정도 끝이야? 각성 끝났어? 어, 이제 어, 슬슬 이제 마무리할 시간. 슬슬 게임 마무리해야 될 시간. 거기까지. 상대가 각성 가도 당황만 안 하면 됩니다. 보루토는 서포터로 생각했을 때 더 좋네. 애가 나선하니 유도여서. 그러면은 보루토하고 뭐야 더 라스트 나루토를 서포터에 넣으면 장난 아니겠는데? 둘 다 유도기 때문에. 어, 보루토하고 나루토를 서포터에 두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. 아이고! 아, 부엉이님 고맙습니다. 아, 300개 감사드립니다. 아이고, 소중하게 사용할게요. 부엉이님 감사합니다. 어, 매우 감사드립니다. 부엉이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영원한 또 방송 또 후원자분이시죠? 감사합니다. 열심히 또 유튜브 영상 많이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분은 승률이 66%이기 때문에 일단은 장난으로는 안 돼. 이번 판은 이번 판 장난하는 순간 가는 거야. 이번 판은 어쩔 수 없어. 카카시 가야 돼. 붉은 목소리 나야. 어. 접니다. 아, 66% 실력 좀 볼까? 어, 야! 하쿠가 가두고 나선한 맞았어.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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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리리룩 후리리룩 후리리룩. 어, 좋아. 와.